사귀고 있는 남친이 있었습니다. 거의 첫사랑인지라 눈만 뜨면 보고 싶은 시절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너무 엄하셔서 날만 어둑어둑해지면 아쉬움을 뒤로한 채 집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우리는 일생 최대의 완전 범죄로 1박 2일 바다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엄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회사에서 워크숍으로 강릉을 간대요. 어우, 피곤하고 가기 싫은데 하며 눈치를 살피는데 엄마는 흔쾌히는 아니지만 어쩌겠냐 가야지 하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가는 내내 마음 무겁고 당시 삐삐가 울리지 않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삐삐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집이었습니다. 가슴은 쿵쾅쿵쾅. 내가 전화가 없자 드디어 4444란 번호가 뜨더군요. 옛날에 이런 거 많았는데 죽여버렸단 얘기죠. 네. 안 되겠다 싶어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느닷없이 회사 언니를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큰일이 난 것입니다. 잠깐만 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중전화 옆칸에 어떤 여자가 있는 걸 발견하고 다짜고짜 제 수화기를 가리키며 받으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한지라 얼떨결에 엄마랑 통화하게 된 그 여자. 엄마는 우리 애 잘 좀 부탁한다 그러시면서 안심을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 여자는 다행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러면서 대답을 해주시더군요. 생에 그렇게 급박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명의 은인을 만난 것처럼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 여자분은 저를 부르시더군요. 잠깐만요. 네? 무슨 일로? 그녀의 한마디. 저도 부탁 좀. 그 여자도 저랑 똑같은 처지였던 겁니다. 야. 그녀의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저 역시 네네 라는 대답과 함께 저도 한 여자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